이상천 전 제천시장은 오늘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창규 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. 김 시장은 지난 6일 선거 과정에서 이 전 시장이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걷어찼다고 주장했고 당시 이 전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김 시장을 고소했습니다. 하지만 제천경찰서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 전 시장은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